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주첩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그들은 남다른 변신의 재주를 보여주었습니다. 변신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역사적 고뇌 끝에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고 했고 그들의 결단을 대승적 용단이라 치켜세우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는 국민들이 느낀 것은 불신과 환멸. 국민들은 그들을 이른바 정치 철새라 부릅니다. 명분도 원칙도 없이 분화방처럼 권력만을 쫓아 떠도는 이 시대 정치 철새들의 초상, 이근행 이동희 PD가 추적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정치를 떠나고자 합니다. 6년 전 정치에 들어온 당시 꿈을 이루지 못한 회환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를 훌쩍 넘긴 거대 정당이었지만 연거푸 후 집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재무장하고 자기 혁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건전하고 합리적인 개혁의 길을 간다면은 언젠가 국민들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회창 후보는 이날 당원들에게 환골 탈퇴를 마지막 당부로 남기고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한나라당은 입당 붐까지 일며 활기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 첫 테이프를 끄는 것은 이완구, 전용학 두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출신을 필두로 의원들의 한나라당행은 줄을 이었습니다. 자민련에선 이양희 의원 등이 가세했습니다. 신한국당, 국민신당, 민주당을 거친 원유철 의원도 이번 대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의원들이 입당할 때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선두였습니다. 정치가 부끄럽습니다. 철새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여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온 국민의 여망인 이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우리 당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우리는 따뜻히 맞이할 것이지만 정치권의 철새 정치인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은 전용학 의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기에는 어려운 시절에 이제 노력이 좀 어려워지면 좀 되는 쪽으로 옮기신 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서 참조해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12월 초 전용학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갑 지구당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는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질책에 대해서 그다지 동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일방적인 비난입니다. 정당 정치에 있어서 국민적 선택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는 대단히 큰 국민적 선택입니다. 그걸 앞두고 정치권이 재편되고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방향, 노선에 따라서 다소간의 재편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전용학 의원의 당적 변경은 처음이 아닙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2000년 1월 자민련에 입당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해버린 것입니다. 구태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자민련에 더 이상 머무를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후 민주당으로 옮겨 의원 배지를 달게 됩니다. 호프 전용학 위원장님과 함께 2인제 계보였던 전용학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에 발탁되었습니다. 개혁을 이루고 경제를 재건하고 남북이 화해 협력 시대를 열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하는 시대 정신이. 대변인 시절 전용학 의원은 한나라당을 수구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정면 공격수 노릇을 했습니다. 공작 정치에 능한 한나라당이 어떤 형태로든 부도덕하게 개입해서 우리가 단결해서 일해나가면 그 결과로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그것은 당의 입장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당의 입장에서 그 당시 정당 정치의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민주당의 입장 또 청와대를 비롯한 범여권의 입장을 조율한 결과를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가 선택하는 데 무슨 걸림돌이 됩니까? 당의 당직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책임을 갖고 그 당의 이념과 노선에 자기가 의견이 맞기 때문에 맡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편의에서 맡고 탈당하고 나서는 자신이 맡은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거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중적인 처신이고, 결국은 그런 이중적인 처신이 첫세 정치인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비난 속에 전용학 의원은 자신의 당적 변경은 지역 유권자들의 뜻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전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 지역구의 민심이 한나라당 입당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의 큰 뜻에 따라 나가는 것이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길이고. 자기가 민주당 의원으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은 2000년 총선에서 자기 지역구의 여론이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한나라당으로 바뀌었다면은 그러면 자기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여론조사 계속해가지고 여론이 바뀌면은 계속 당적을 이동한다는 이야기인데. 전용학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에 다시 입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에 당을 옮긴 다른 의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용학 의원의 철새 행보는 김원길 의원의 등장으로 무색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주장했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 이틀 후 돌연 한나라당사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딱 맞닥뜨린 순간에 좀 충격이더라고. 아, 이렇게 정치판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 생각을 하면서, 이 기자 생활 하면서 좀 정치인들의 선택과 변화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는, 어떻게든 변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김 의원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님 좀 언제 만날 수는 없나요? 이쪽으로 거의 안 나오세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면 뵐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아니라 지금 외부로 잘 안 나오세요. 며칠째 안 나오시나요? 이쪽으로는 지금 그때 한나라당 오신 이후로는 회관 쪽으로 안 나오셨어요. 김원길 의원의 당적 변경 직후 그의 지역구에서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26일 날 그날 이제 보고. 아유, 누가 이렇게? 우리 이제 나 어디 나갔다 왔더니 어제 예. 그 26일 날 지난 총선에서도 지역 유권자들의 열렬한 지지 덕에 압승을 거두었던 김원길 의원의 당적 변경에 민심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러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예, 좀 너무 심하네요. 심하지 않았나 이제 그 생각도 갔는데 이제 김원길 의원은 이후 한 번도 지역구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 정권과 민주당은 오른자리를 두루 거친 정책 참모였다는 점에서 그의 변신을 더욱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당원들에게 복당 약속까지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원길 의원은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결성된 민주당 후보 단일화 협의회에 물꼬를 튼 인물이자 탈당 불사파의 리더격이었습니다. 여러 언론계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뜻을 좀 순수하게 좀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우리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간외람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은 탈당을 한 뒤에도 당을 위한 충정과 자신의 순수성을 거듭 강조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다른 의원들과 달리 순수한 후보 단일화하고 그것이 아니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민주당을 바라보고 새롭게 정치를 하겠다고 온 젊은 후배들이 2004년 대선에서 모두 패배한다. 이거는 나는 정치를 그만해도 좋지만 내가 눈을 뜨고 그걸 못 본다면서 우리 기자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던 사람이라고요. 심지어 후단협 소속 일부 동료 의원들의 도덕성을 들추며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후보 두 사람 오히려 무서운 거는 요거야. 아이고, 한나라당 가면 좋겠다는 사람 꽤 있어. 몇 분이나 되신다고요? 그래서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아니, 나는 그저 시작도 들었고 많으면 7명, 8명 정도, 적으면 3, 4명 되고 그런 거야. 몇 시? 저 다 의심이 있는 거지.
저는 순수하게 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니까. 그랬던 김원길 의원 자신이 비밀작전을 펼치듯 전격적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입니다. 당 출입 기자들조차 입당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에서야 김원길 의원의 한나라당행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구의 핵심 간부들은 당적 변경도 변경이지만 자신들조차 모르게 깜짝 입당을 감행한 점에 대해 배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울었죠. 뭐 말씀하세요. 울었는 거. 지금 회의감을 느끼는 그 얘기 없나 눈물 나서 얘기 못해. 진짜.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여기서 무슨 덕을 보자고 제가 정당 차원 사람도 아니에요. 오로지 약자 편, 민주화를 위해서 밑바닥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지 앞에 제가 얼굴 내고 이러고 싶은 사람도 아닌데. 그 12대 공약을 삼선 중진인 김원길 의원은 DJ의 핵심 경제 참모로 당 정책위 의장, 선대위 정책위 의장을 지내며 민주당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게 만든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한나라당이지. 또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DJ 정부의 특급 소방수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저는 막중한 사명감과 아주 분명한 투지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연 그 같은 그 선택 속에서 자신의 그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본인이 한 역할에 비하면은 그건 자기 배신형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김원길 의원은 당적 변경 배경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심을 거두기엔 그가 지역민들에게 준 충격이 너무 커 보입니다. 굉장히 그 분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전 김원길 씨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연애당한 시련 들은 기분이 들어요. 네, 허탈감과 낭패감을 느낀 게 어디 저분뿐이겠습니까? 이근행 PD, 지역구민들의 분노가 상당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김원길, 박상규 두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던 날 새벽에도 민주당 복당 문제 때문에 지구당원 10여 명이 김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한나라당 입당과 관련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측근 간부까지 입당 기자회견 후 뉴스를 통해서야 알게 돼 분노와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김원길 의원이 한나라당 입장을 결정한 시기를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김 의원은 기자회견 당시 꽤 됐다고 했으니까 지역구민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온 셈이 됩니다. 네, 이동희 PD,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이번 대선 시기에 철새 정치 행각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정치 지도자 이인재 의원과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도 했던 386 정치 리더 김민석 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제기가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일 만큼 이 두 사람에게 쏟아진 공분은 엄청난 것이었는데요. 한때는 국민의 신망 속에 인기를 누렸던 두 정치인의 어지러운 행보를 취재해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무더기 탈당으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던 자민연에 근래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활기가 돌았습니다. YS에서 DJ를 거쳐 이번엔 JP의 자민연에 입당한 이인재 의원. 이로써 두 번 연속 경선 불복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기록이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인재 의원이 당시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민연 입당의 변은 두고두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머나먼 또 험난한 길을 돌아서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 이인재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을 순회하며 자민연 입당의 명분과 당위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보통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을 떠나면 무조건 저에게 쏟아질 비난과 조롱을 생각할 때
참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견위수명이라 위기를 보면 목숨을 던지라 이런 말이 있고 또 실제 나라가 어려웠을 때 기꺼이 목숨을 바친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한 순간의 오해와 비난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인재 의원은 JP와 충청권 맹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당시 그는 JP를 지는 해에 비유하며 거침없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서산의 지는 해는 장엄하고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은 생명을 부추겨 성장을 촉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대사의 중심에 자민련이 있고 자민련을 이끄는 김종필 총재님이 계십니다. 예.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이인재 위원님은 일본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은 정치가입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일본을 많이 방문해서 예. 아는 정치인들 많고 저희가 기다렸을 때 이인재 위원님은 이제 김종필 총재의 후계자가 됐다. 그렇게 해서도 되겠습니다. 이인재 의원은 97년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패배하자 곧바로 탈당을 결행했고 곧이어 국민신당을 만들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후보가 된 분보다 두 배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은 사람을 경선에서 당선시켜야만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무시되는 것이 우리의 경선의 말하자면 수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은 98년 개혁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애국이라며 민주당에 입당했고 올봄 민주당 후보 경선에 다시 나섰습니다. 이인재가 누구입니까? 지난날 거대 야당의 폭압을 뚫고 맨주먹으로 나와서 마지막까지 뛰고 또 뛰어 500만 표를 얻었던 사나이입니다.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인재에게 후퇴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경선이 진행되면서 노무현 후보에게 역전을 당하자 이인재 의원은 돌연 경선 중도 포기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꿈을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백의 종군의 자세로 헌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저 당 잔류 의사를 표명하신 걸로 하는데 그 짧은 사이에 어떤 변화된 게 있습니까? 잔류라는 말은 표현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을 떠나기로 엊그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경선 불복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적인 질서를 잘상 깨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 차례나 한 나라의 그 주요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두 차례나 경선 불복을 통해서 그런 경쟁 그리고 승복의 원리를 어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최소한의 신의조차 내팽개친 정치인들 중엔 386 정치인의 리더 김민석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비록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말았지만 그는 분명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각광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노무현과 김민석이 함께 가는 것만이 미래로 가는 것이라던 김민석 전 의원. 지난 10월 17일 그는 정몽준 대표 곁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386 정치인과 재벌의 만남. 정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삼김시대를 끝내는 데 있어서
적합한 조건과 신념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석 전 의원의 변신은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그가 통합 20일에 입당하며 내세웠던 어떤 명분도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김민석 전 의원의 동문들은 대신 사과하며 반성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386의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이 과연 보여줄 수 있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그 정치적인 허탈감이나 실망감을 유발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형성됐던 어떤 변화, 정치개혁, 우리 사회를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자라고 했던 그런 당시 시대적인 여망을 어떻게 보면 김민석 의원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감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망각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변화로 이어졌고 지난 12월 5일 김민석 전 의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어렵게 취재에 응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요. 이 정도로 욕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왕창 먹기가 쉽겠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그러나 통합 20일 입당에 관한 소신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첫째는 단일화가 어떻게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단일화가 됐을 때는 그 정후보 쪽으로 되는 것이 노후보 쪽으로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폭넓게 치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14년 전 대학생 김민석도 비슷한 말을 남겼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후속됐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때였습니다. 지난해 6월에 타올랐던 국민들의 힘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점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후인들은 우리의 일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시대의 아픔을 안고 가는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이후 김민석 전 의원은 DJ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약관의 나이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엔 최고위원 경선에도 출마할 정도였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바로 제가 그 일의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섰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386 동료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의원은 중진 의원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저는 당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민주당은 제 젊음을 바친 당이고 제가 평생 함께할 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을 옮긴 건 그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건 나쁜 평가를 받건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일이 필요하냐, 옳으냐, 해야 될 일인가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세대라든가 과거, 어떤 배경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갖고 판단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민석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당시 노풍과 민풍을 역설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힐링크 노무현에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대선 승리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신이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얘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세세히 들어가면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그런 대목을 하나하나 답변하기는 글쎄요. 하면은 더 좀 얘기가 깊어질 것 같네요. 그의 바람대로 후보 단일화는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지지했던 정몽준 대표로의 단일화는 아니었습니다. 유효한 결과에 따라 회견장을 빠져나오는 김민석 전 의원의 표정은 침통해 보였습니다. 철새죠. 네, 철새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뭐 다 사람마다 그 자기 평가를 하겠죠. 네. 적어도 저 스스로는 그것이 제 자신의 행동이 이게 철새다 이렇게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걸 철새라고 불린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철새 중에 그나마 단일화 철새라 좀 나았다. 12월 18일 밤 공식 선거운동 종료 1시간 30분 전 느닷없이 터져나온 정몽준 대표의 지지철회 선언. 국민과의 약속을 끝내 저버린 정몽준 대표에 항의하며 통합 21 당원들의 집단 탈당이 이어졌을 때 그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했던 김민석 전 의원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한간에서는 잘못 날아간 정치 철새들이라고 말도 합니다만은 한때 촉망받던 정치인들의 철새 행각이라서 더 안타깝고 씁쓸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동희 PD, 김민석 전 의원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저 당분간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떠나가 있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인데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이인재 의원의 그 대선 막바지 행보를 두고도 말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투표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회창 후보를 찍을 것입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97년에는 이회창 후보에 맞서서 독자 출마를 감행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노무현 후보에 맞서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인재 의원의 행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근행 PD, 민주당 국민경선 당시에 국민들이 참 성원이 대단했죠. 예. 그런데 국민경선 이후의 행태들이 또 실망을 안겨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당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뽑힌 자기 당의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곧바로 등을 돌려버린 민주당 후단협 소속 의원들의 정치 행태 동안 비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인재 의원을 보셨는데요. 경선 불복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비판을 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결과만을 위한 정치를 선택한 민주당 후단협 의원들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당선자인 노무현 후보는 승리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후보가 된 이후에 순탄하게 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로 또는 혹은 제 탓에 혹은 남의 탓에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때마다 우리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지난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에 참패 이후 일기 시작한 민주당의 내부는 급기야 후보 단일화 협의회의 정식 발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당내에서 새해를 이룬 것은 경선을 통해 뽑아놓은 노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당시 당선 가능성이 낮았던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10억에 이상 2년만 지키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 후단협의 중심 인물은 육선의 중진 김영배 의원. 그는 결성식에서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는 민주당 국민참여 경선 관리 책임자였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경선 승복을 누누이 강조해 왔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으로 후보 이상의 인기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당시 민주당의 국민 참여 경선은 전 국민의 관심을 끈 행사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통합 정당이요. 당시 김 의원은 국민들이 주말마다 결과를 발표하는 자신의 입을 보고 즐거워한다며 흡족해하기도 했습니다. 중도 개혁 정당인 새천년 민주당 제16대 대통령 후보 선출. 이 사람이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일반 시민을 만나거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발표 시간, 그 시간을 기대하고 발표 수에 대한 기대, 그 심리가 커가지고 시청률이 높은가 하면은 주말을 기다리고. 그랬던 그의 입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 기자들에게 국민 경선을 사기극으로 폄하했던 것입니다. 원래 본 뜻은 그게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과장 보도하고 말이야. 예, 그런 얘기 아실 테니까요. 거치만 좀 말씀해 주세요. 말 안 넣는다는데 뭘 자꾸 물어봐. 사실 딴 건 말고 그냥 거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얘기 안 해. 뭐 그게 국민 경선이냐, 사실상 동원이지. 그러면서 그거는 국민 경선이 아니라 국민 사기극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기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쓴 것이고 본인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뭐 거기에 20여 명 가까운 기자들이 다 들은 것인데.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같이 하는 중립적인 인사들이 일단 당을 탈당하고. 일부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등 자중질환을 거듭하던 후단협은 11월 4일 무더기 탈당을 감행했습니다. 한 분이 오늘 참여를 해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탈당 선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오늘 민주당을 탈당을 합니다. 어떠한 변명이라도 벌써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당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탈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정당 정치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뜻이 맞지 않는다고 집권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집권을 못하더라도 야당까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 야당 안 하고 전부 여당만 한다 그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오늘 나가는 사람들 좀 해가지고. 심지어 후단협 소속 전국구 출신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당의 제명까지 요구했습니다. 제가 전국구로 있으면서 뭐 제명 요청을 했다. 그건 왜? 국회의원은 군인으로 칠 것 같으면은 제명되고 탈당을 하면은 무장해제당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군인 본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전국구 의원의 경우에는 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의 지지율을 기초로 전국구 의원이 됐는데 그 당을 떠나면서까지 전국구 의원을 유지하겠다고 제명을 요구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단협 소속 의원들은 공개 혹은 비공개로 정몽준 대표 지지 가능성을 내비치거나 당내외의 사자 연대론을 등에 업고 이한동 의원의 하나로 국민연합 창당식에까지 대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이 상당히 동요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인간인지라 그럴 수도 있겠지. 네. 또 자기가 정치 생명을 다음에 출마했을 때 뭐 유리한 조건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은 되죠. 그럼 일단 여기서 몸을 빼자. 다음 행보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자. 막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는 데는 몇 가지 파가 있습니다. 실제 양상이 드러납니다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한나라당으로 가겠다. 이런 의원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좋아지면 예컨대 후보 단일화가 잘 된다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정몽준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그쪽 국민통합 21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탈당을 한 걸 겁니다. 후단협 소속 의원들은 취재 과정에서 한결같이 자신의 순수성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탈당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유용태 의원. 그가 생각하는 정치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오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럼 12월 19일까지 지난 선거를 앉아서 하겠어? 그건 못하는 거야. 바로 그것이 정치야. 정치는 법을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그걸 찾아가는 게 정치야. 심지어 후단협 복당파들은 만약 그들이 아니었다면 후보 단일화는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정치는 결과잖아. 선택이고 결단이잖아. 때문에 그때 비정상이라고 비난했더라도 난 이렇게 비유할게 한다면 갈릴레오가 말이야.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 캐드릭 종교재판에서 저놈은 사형당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건 수백 년이 지난 오늘 이 근래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 로마 바티칸에서 그 사람 무죄 선고했어요. 그지? 복권됐다 이 말이야. 그의 말대로 후단협 소속 의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환영 만찬까지 열어주었습니다. 단일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해프닝이었지 탈당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변함이 없이 모든 것을 환원된다고 하는 당에서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영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정치적 행보까지 거침없이 걸었던 후단협 소속 의원들 때문인지 아닌지는 그들을 지켜본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후단협 인사들이 이번에 민주당에 다시 복당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워낙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그 철새 행태에 대한 그 우려가 이제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대선 이후가 된다 하더라도 또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를 생각을 한다면은 역시 그 대선 이후에도 대단히 좀 그 실리 위주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글쎄요. 이 해프닝이라고 보기엔 참 속보이는 처신이고 이른바 정치 지도자라는 분의 처신 치고서는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근행 PD, 후단협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이 후보 단일화까지 자신들의 공이 컸다고 주장한다죠? 예, 그건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후단협 회원으로 탈당했다가 11월 26일 복당한 한 의원은 후보 단일화의 1등 공신이 당을 위해 살신성인한 자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취재 당시 만난 한 의원은 자부심을 느낀다고까지 했습니다. 네, 이동희 PD, 정치 철새들의 철새행각. 이 우리 정치판에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게 또 문제의 심각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적을 변경한 철새 정치인들의 관심은 사실 당장의 대선이라기보다는 다음 총선에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의에 기댄 삼김식 낡은 정치의 유물이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철새 대열에서도 외면당한 국회의원까지 나타나고 있는 비극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초 국회를 향해 또 한 장의 레드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양산된 철새 정치인들에게 모형 철새 전달을 시도했지만 의원들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옹이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좀 당을 위당을 해서 살려서 어떤 당이라도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미군이 오면 미군 따라가고 일본 놈이 오면 일본 놈 쫓아가고 그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1년에 몇 번씩 옮기고 그러는데 두 번 옮기고 세 번 옮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국민을 뽑아진 국민을 갖다 배신하는 거죠. 지난 11월 15일 대통령 후보가 없는 정당의 국회의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들과 동반 입당을 예정했던 또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DJP 공조 이후 자민련 몫인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지낸 오장섭 의원은 한나라당 입당에 실패함으로써 정치 미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오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자민연을 거쳐 이번엔 다시 한나라당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장섭 의원의 지역구인 예산. 지구당 사무실엔 아직 자민연 간판도 내리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렵게 오 의원과 마주쳤습니다. 오장섭 의원님이십니까? 네, 오장섭. 아니, 저는 MBC에서 오늘 저 PD수첩 PD 이근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한번 의원님 좀 만나뵈려고. 여기까지 내놓을게 뭐 있어. 한나라당 입당하실 예정은? 아, 지금 없어. 그러면 지금 뭐 전혀 몰라서. 어디 가시는데요? 아니, 난 내 개인적으로 일 보러 가는 거야. 난 지금 선거도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 보러 가니까. 그는 한사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당을 하도 자주 옮기시고 그러셔가지고 나 철사를 다 이미 소문난 사람이고 그렇게 평가 받았으니까 더 이상 부럽다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 과연 오 의원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당진 유세 현장. 운집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오장섭 의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서 제 한 몸을 온통 바치겠다는 그런 기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제가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날 유세 현장에서 취재진은 이회창 후보를 만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무척 애쓰는 오 의원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후보가 또는 대통령이 될 뿐이 다음 공천에서 나를 배려해 주겠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공천은 따겠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속한 이 지역에서 내가 공천을 받으면 무난히 당선이 되겠지 하는 소위 지역 감정에 의존하는 그래서 총재의 공천권과 그 다음에 지역 감정 요 두 가지 가지고 말하자면은 지금 이런 무분별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97년 한나라당에서 자민연으로 이적했던 이완구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다시 한나라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의원은 당적 변경을 모두 철새 정치로 매도하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피드수첩에서나 2589도 그러면 안 돼요. 이 피드수첩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그렇다면은 당적 변경인데 원인이 무엇이냐. 첫째, 소신. 불이하는데 정치적 소신과 가치관과 철학이 소속 정당과 안 맞는 케이스 1. 두 번째, 이해관계. 이해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자기 신분의 불안. 세 번째는 다음 공천받기 위한 문제. 뭐 이런 문제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내 케이스를 보자고. 내 케이스는 이완구 의원은 자민연 입당 이후 2000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 자민연에서 노른자위 중책을 두루 맡아가며 자민연의 핵심으로 부상했었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거나 뭐 능력이 있든 운이 있든 자질이 있든 똑똑하든 뭐 어찌 됐든 간에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부총무, 사무부총장, 사무총장 대행, 당대변인 맡을 것 다 맡아봤어. 그런데 JP의 총애를 받으며 정치적 성장을 거듭했던 그는 자신의 한나라당 입당을 JP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1인 지배 정당 구조에 비민주성을 성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있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같은 케이스는 의원총회가 대단히 활발하고 이부영 같이 뭐 옛날에 그 김원웅이처럼 뭐 민주당도 이렇게 이런 세력들인데 자민연이 그런 세력이 하나도 없었죠. 자민연은 없죠. 자민연은 당내 의원총회에서 그런 것을 안 합니다. JP 마음대로였죠. 삼김식 낡은 정치는 철새 정치인을 양산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영향력 유지만을 위해 이념이나 정책을 불문하고 합종 연행을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97년 집권 DJP 연합은 상대방 의원들을 무차별 영입했습니다. 탈당 의원, 국민이 심판한다. 여소야대 상황을 바꿔보려는 의원 빼가기로 양당 간의 대립은 악화 일로를 거듭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석찬 의원의 연어 편지 사건은 인구에 회자되는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12월 DJ가
자민련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돕기 위해 민주당 의원 3명을 임대해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의원 임대라고 하는 것은 그 인류가 의회 제도와 선거라는 것을 만든 이후에 처음으로 시도한 아주 창조적인 발상인데, 이것은 사실은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 그 다음에 선거에서 주권자의 선택을 송두리째 무시한 그 요새 그 정치인들 주소로 말로 하면 의회 정치에 대한 폭거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게 물건도 아닌데 그게 사당화된 이 제왕적 총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어이 당신은 저 당 가가지고 좀 일하다가 와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당적 변경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입니다. 당적을 바꿨을 때는 자기들이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당적을 주로 바꾸는데, 정치인들이 그 당시 저희들이 당적을 바꿨을 때는 본인들로 하여금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어떻게 보면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은 그 당적을 바꿨던 것이고, 대선 이후 또다시 양지를 쫓아 안착하려는 정치 철새들을 추방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스님이 뭐 머리를 스스로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결코 스스로 개혁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박한 개혁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힘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또 시민사회의 개입의 수준에 따라서 저는 정치개혁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원칙 없는 야합으로 얼룩진 그간 우리 정치판의 부끄러운 행태가 결국 철새 정치인들을 끊임없이 길러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후를 털고 대통합의 시대로 가자고 합니다. 물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꼭 기억할 건 기억하고 청산할 건 청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쉽게 잊어주고 또 너무 너그러우면 정치인들은 국민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국민 무서워할 줄 아는 정치인, 결국 국민들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새해 뵙겠습니다.